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해년 임신월 기축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는데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인데요.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제 여름도 매미들이 우는 걸 보니까 막 빠진 것 같습니다. 거의 지나갔고 금방 또 추워지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자, 본인의 일간을 보기 위해서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미리 사전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운세를 이 영상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과 만세력을 읽는 방법 두 가지 기본 링크가 있어요. 그걸 쭉 보시고 건너와 주시고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사주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시간을 내서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도 잘돼 있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잘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제가 하는 말들은 크게 어려운 말들은 없어요.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이제 운세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간별로 보는 것을 처음부터 테마를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법을 세우고 나가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운세라는 것은 맹신하시면 안 되세요. 아, 너무 잘 맞으니까 오늘도 맞을 거야. 내일도 맞겠지? 이러면서 막 빠져들어서 그 운세에 맞춰서 또 자신을 세뇌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운세는 항상 재미삼아. 그냥 재미로 봐주십시오. 자, 오늘의 운세를 볼때 기본적으로 이 1년 운은 기해년이고요. 기해년 중에서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토, 간목, 임수 중에서 이제 임수 시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임신월이라고 해서 이제 수기운이 태어나는 시점이고, 그 중에서도 30일에 전체, 운이 있다고 한다면, 무토가 7일이 있고, 임수가 7일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임수 7일 시기에 와 있어요. 30일은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이 30일은 1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시작이 된 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8월 20일 운을 보는 부분이고 이 임수가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자, 이제 본인의 일간이 갑일간이다 하시는 분들, 뭐 갑자일주라던가 많겠죠. 갑인이라던가. 예, 그런 일간이 갑 글자가 있는 분들은 항상 첫 번째로 제가 시작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기축일이에요. 예, 제가 기축일주고요. 제 날짜가 일진으로 왔네요. 그냥 일진일 뿐입니다. 예, 월요는 30일이고 일진은 하루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갑목부터 시작해드릴게요. 갑일간은 정재가 관대지 앉은 날입니다. 왜냐? 정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갑목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정재가 되냐면 이걸 갑목이라고 치고 오행 상승표를 그리면 네, 이 방향으로 생해주거든요. 토금수목화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은 기토는 여기에 있고 이거는 재성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거든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재가 돼요. 정재가 이 갑목 입장에서는 관대지노입니다. 왜냐면 해자축에서 이 갑목은 장생, 목욕, 관대라고 하는 순서에서 해자축, 즉 관대지가 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자축, 정재가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자분들은 오늘 만나고 계신 여자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여자분과 다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면 그 여자분의 생각과 어떤 말과 행동이 강하게, 좀 강하게 튀어올라요. 그래서 맞대응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운이 여자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날이니까 그냥 적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싱글분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만 앞서고 오늘은 일적으로 좀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적도 안 따라주고 영업일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대치에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실적이 나오시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좀 자중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의 갑일간 분들의 운입니다. 자, 이제 을 보겠습니다. 을. 을 입장에서는 같은 음이 왔어요. 네, 오행은 다르고요. 같은 음이기 때문에 편재가 되고 편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쇠라고 해요. 쇠지에 앉은 날이고 쇠지는 힘이 있어요. 편재는 친아버지도 되고요. 나는 새아버지예요 하시는 분들은 새아버지도 사실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성은 아버지를 뜻하거든요. 아버지나 결혼을 하셨다면 시어머니가 될수 있고 남자분들 을목일간 분들이 보신다면 부인이 될수 있어요. 이분들이 내 일을 든든하게 수습을 해준다거나 마무리를 해줬고 혹은 일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일에 치일 뻔했는데 장사를 하시는 을일간 분들이 보실 수 있죠. 혹은 장사가 아니라 어떤 영업일을 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제 병일간 보겠습니다. 병일간 분들은 이게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그동안 계속 축적해왔던, 노력해왔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습니다. 그런 성장 규모가 내 눈으로 수치로 확인이 되는 날이에요. 어엿하게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사무실을 얻게 되신다거나 뭔가 이제 사업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오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일간. 저는 오행을 붙여서 정화라고 부른 거고요. 정일간 분들은 같은 음이 왔으니까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 축에서는 기토도 축이 임묘가 되지만 정화 입장에서도 축이 임묘가 돼요.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무덤에 들어간다고 해서 임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먹고 사는 게 힘드나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업무 내용이 아예 달라요. 통계를 낸다거나 혹은 총 합산, 토탈을 계산하고 합산하고 취합해서 뭔가 분기별 어떤 작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합산하는 업무를 하시게 될수 있는 하루예요. 아니면 만약 이걸 보시는 분이 정일관 분이신데 총무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어떤 비품들을 한 달치를 미리 오늘 어떤 오피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뭔가 모아서 인솔을 하신다거나 총합으로 모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오행 붙여서 무토라고 했고요. 무토 일간 분들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특히 사업 동료 혹은 직장 동료가 내 일을 도와주려고 도움을 주는 날입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같은 날짜죠. 같은 천간의 글자예요.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가 기를 보게 될 때. 기일간분들은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기토는 축도에서 임묘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이 정체가 되고 멈추고 사기가 꺾이는 하루입니다. 또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을 포함해서입니다. 친구, 가족, 나와 함께 동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임묘지에 들어갑니다. 아까 임묘지하고 좀 해석이 다르죠.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에게는 이 기축일이 도와주는 정인이 들어온 날인데 정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경금도 이 축토가 임묘지입니다. 정인이 임묘지에 앉았어요. 내가 임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사 업무라던가 도장을 찍는 일, 프로젝트, 구매를 하는 일, 혹은 승인하는 것들, 계약에 관련된 승인, 이런 것들이 모두 보류가 되고 멈춰지고 정체가 됩니다.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나요. 내 선에서. 힘내시고요. 이제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예, 신일간 분들에게는 역시 인성은 인성이지만 편인이 됩니다. 음이 같은 음이죠. 지금 음양 자체가.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그동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학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과정으로 밝게 되세요. 이제 사인을 하신다거나 입금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계약 과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제 임수일관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에게는 관성이 됩니다. 흙 자체가. 이 기축일이 이제 흙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달라요. 정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남자도 상관없이 이 관성, 즉 특히 정관은 자식이 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자식이 돼요. 이 정관성이. 내 일을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자식이 수습을 해주거나 아니면 힘을 보태줍니다. 물질적인 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서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같은 음입니다. 오행은 다르나 같은 음이고 편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편의 상태가 실천이 전혀 없어요. 실천력이 없고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해요. 말만 앞서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결혼하신 여자분들, 개수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늘 좀 힘이 들 수가 있는데 남편분이 밖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셨어요. 이날. 8월 20일 퇴근을 하시고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타인과 구설수라든가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말도 좀 필터링 없이 나가요. 말과 행동에서 남편의 신중함이 굉장히 요구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개수일간 남자분들은 어쨌든 자식의 일이던 아니면 내 일이던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하는 하루 중에 하루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운은 항상 맹신하지 마시고 뭔가 나쁜 게 있다면 좀 그날은 어떤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또그 다음날 운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